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하지만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스티브 잡스, 그의 마지막 유작은 TV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TV에 뛰어들었다. 스마트폰에 이은 TV 전쟁이다. IT의 역사를 만들어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처럼 춤의 세계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IT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IT는 우리의 일상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대중적인 개인용 컴퓨터가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5년 전, 1976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필의 돌아와의 부산항이가 데이트를 쳤고, 미국에서는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된 해였습니다. 바로 그해 애플 1이 출시되었습니다. 당시에도 PC가 존재하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할 만한 제품들은 아니었습니다. 애플의 컴퓨터가 사람들이 바로 구입해서 기본적인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제품이었습니다. 200대 정도가 제작된 애플1은 10개월 만에 모두 판매됐다. 이듬해 1977년에 출시된 애플2는 본체와 키보드가 통합된 형태로 컬러가 지원되고 스피커가 달린 형태였다. Introducing Apple II, the easy to operate home computer. Or you can balance your checkbook. Kids can teach themselves arithmetic. Or the family can invent their own pong games.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It's called Apple II. 아이티 역사가 시작된 미국 서부. 이곳엔 아직도 그 당시의 감격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에릭 클라인 씨.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그는 옛날 컴퓨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로 기록된 캔백1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12대밖에 남아있지 않은 희귀품이다. 이건 캔백1입니다. 1971년 존 블랭켄베이커가 디자인한 것으로 인텔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소개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기는 전부 TTL 부품으로 만들어졌고 메모리는 256바이트입니다. 여기 장착된 라이트와 스위치들은 어떤 기계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캔백1은 아직도 거의 모든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저의 보물창고입니다. 최대한 많은 수집품들을 관리하기 쉽도록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0년대 중반까지의 컴퓨터 120여 대가 소장돼 있다. 이 작은 창고 안에 IT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셈이다. 그중 컴퓨터의 역사를 새로 쓴 애플2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장품 중 하나다. 이 애플2는 IT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기계인데 최초의 가정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오리지널 애플 1이 출시되긴 했지만 그건 키트에 가까웠습니다. 전원장치가 없어서 작동을 시키려면 필요한 다른 것들이 많았죠. 하지만 애플2는 그냥 박스에서 꺼내서 플러그만 꽂으면 작동이 됐습니다.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이었고 비슷한 제품들이 출시되기도 했지만 이게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에릭은 당시 컴퓨터 매뉴얼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 So, it is...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2를 개발한 스티브 워즈니악의 사인도 받아두었다. 에릭은 또한 수백 권의 옛날 컴퓨터 관련 잡지도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1977년 출시된 애플2의 광고다. 잡스는 진정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실었고 타임즈, 뉴스위크, 또 고객을 끌 수 있다면 여성 잡지도 광고를 실었죠. 그런 점이 바로 잡스의 독특한 컴퓨터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컴퓨터가 기업이나 기술을 위한 장치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100% 잡스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죠.